편지. 플라톤에 플라톤. 파타 굿모닝입니다. 네, 굿모닝, 굿모닝. 자, 됐어요. 빠따빠따뽕. 재배 꿈나무들. 그래, 나쁜 게 나쁜 거 없어. 그래, 더위 사랑할 수 있어. 좀 느릴 수 있지. 어서 와. 환영해. 빨리빨리 운반하고, 어? 어서 와, 어서 와. 야, 여기 그
채굴에서 하면은 자갈이 막 쌓이잖아요. 이렇게 지상에다 하니까 깨끗하게 바로 되는구나. 이건 장점이네, 확실히. 봄 5일째 되는 날 건물이 다 완성이 됐다. 웨이브 온다. 반면의 수의사 왜 최고라고 했지? 하지만 최고. 아, 하긴 해야겠다. 최고를 안 할 순 없네. 한군이 오셨네. 구멍은 이제 알아서 메꿔집니다. 지금 나무가 없어서 그래요. 검소 잘생긴 나청아 너 좋아. 너 좋아. 데려와 데려와. 나무벽에 방화 중이라니 이 자식이. 스탑 스탑 스탑. 어디로 오는 거야 지금? 위로 가는 건가? 이거 왜 다쳤어? 아씨. 야, 어따 때리냐고. 아씨. 우리 그냥 수의사가 있지. 야, 봐. 진압해. 와. 40%? 바로 오잖아 이거는. 간수가 요리학 개론이 9레벨이니까 금방 되고.
밭이 너무 큰 것 같은데. 욕심의 끝을 보여주겠어. 아, 2.3퍼? 이런 상황에서 넌 낙천가구나. 인정해줘야겠다. 그만케.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. 나무배야 나무. 얘들아 그만케. 아 근데 강철 필요한데. 아씨. 따라서 하겠지. 봄 7일째 좀 있으면 걔 오겠다. 방어타워도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데. 아, 사람이 없어. 아. 일단 벌목을 최우선으로 시키자. 그 다음에 건물 마무리하고. 유리 아무도 안 한다고? 유리 학교는 있잖아. 음식이 없는 건 아니야. 하고 있고요.
상인 좋아, 상인 좋아. 지금 타이밍 정말 좋다. 타이밍 지금 정말 시기적절하다. 걔 막 막을 수 있겠다. 그거 3명 오는 거. 3명 오는 거 그냥 막을 수 있겠는데. 운빨이 또? 모르지 또 이러면. 사교가 지금 되는 애가 유리학개론이 10렙이니까 시키면 되겠다. 은 800으로 목재 팔았으면 좋겠다. 목재 죄수 팔자고? 안돼 안돼. 저 데커 개좋아 지금. 데커 지금 깡패 깡패. 낙천가 그냥 하나만 보고도 쓸 수 있어.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. 목재 없었었는데. 요크 셔틀을 팔아. 파는 게 맞는 거다. 보존식량 싸게 파네. 와 19원에 파네. 비버고기 와르고기 돼지가죽 비버가죽 약품 팔고 약품 비싸 플라스틱 팔고 플라스 19원에 싸게 판다. 강철도 팔고요. 강철도 살 법하다. 삼석재? 삼석재로 삼 그거 만들까? 덧? 맥주 사자고? 일단 맥주 좀 사고 강철 사고요. 다음에 천인데 색깔이 이상하다 이거? 뭐야 이거? 천인데 색깔이 왜 이러지? 코브라고기 폭탄지로 방어 못하냐고? 아 얘 데미지 약해서 안 돼. 폭탄 사슴 정도는 되면은 모를까. 잠깐만. 근데 곧 있으면 고기붐이 일어나니까 이건 필요 없어. 삼석재 좀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삼석재 사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. 이미 있는 나한테 있는 거구나. 오케이 그래서 140개 사고. 하... 간단 식사를 팔 수가 있네. 3.886원에 됐어. 왔다. 와 타이밍 적절하다. 개적절 타이밍. 아 깔끔하다. 이거 상인한테 무조건 다 맡기면 됩니다. 아 쟤네 왜 저래? 왜 위로 가있냐 쟤네. 왜 저래 쟤네. 아 렉사르 아 방황한다. 안 좋은데 왜 이러는 거야 이거? 아 저 안 했을 때 자자자자 그러네. 계곡의 소도시 살인적인 오징어들하고 혼돈의 클레이모어인데 가벨라 크로이오 트로보는 쟤랑 적대가 아닌데. 아씨 몇 명이야 지금? 4명 못 맞겠는데. 방법이 없을까? 아 근데 쟤네 사이사이 껴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? 껴서 싸우면은 한 대씩 툭툭 칠 거고 서로 새로 관계도 나빠질 텐데. 오발탄을 노리는 수밖에 없어. 그렇지. 온다. 문제는 렉사르가 지금 상태가 삐리리한데? 렉사는 쟤는 어쩔 수 없다. 렉사르가 어그로 끌어준 사이에 내가 저기를 잡아야지. 싸울 수 있는 애가 반매는 건축가밖에 없어. 하나로? 오발탄을 노리기에는 애들이
어떻게 하지? 방법이 없네. 아, 나 진짜 씨. 렉사라 돌아와야 돼. 그래야 잡을 수 있어. 1대1로는 자, 건축가가 격투가 몇이지? 선빵 필승? 이겨야 된다. 야, 너구리 이겨야 돼. 오면 뭐하냐? 도와주지 못한. 두 명 쓰러트리면은 도망간다. 나이스. 화재 진압부터. 렉살 어떠냐? 오른쪽 다리 끊어졌어? 없었으니까. 하자 진압해. 수의사 잠깐만. 다 탄다. 너구리 쓸만한가? 어, 비 내린다. 방어광에 신경과민?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. 데려와 데려와 데려와. 나 한 번 지금 살았구요. 오마이갓. 잘가. 아, 전투원이 없어서 얘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. 포획해야겠다 저거. 하실 때가 아닌데. 나 수의사가 치료했으니까 괜찮을 거야. 굶주림. 감자 수확하면 되고. 다음 웨이브가 문제네. 엑사를 수술해야 된다. 오른쪽 다리. 누구냐 얘 아까부터 자꾸.
민영 김. 목발이라도 일은 할 수 있다. 야야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. 아니 왜 순위를 바꿔놨는데 왜 자꾸 저렇게 해, 씨. 야야야야 아니 그거 말고 스틸 받아야 되는데. 이게 전기 스토브였어? 아, 진짜 너무. 아니 왜 지분 건설이 왜 안 돼? 심함 되기 전에 80몇 퍼까지 돼야 되거든요. 88퍼인가? 네. 극심함 뜨면은 답이 없어.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. 원성 나르라 엄청 어려워. 됐다 이건 치유 되긴 됐다. 영수야 어쩔 수 없어. 걔는 이미 죽으래였어. 재미 부족? 엑사를 무기 줘야 되는데. 식량 부족. 아하, 가벨 또 걔네들이네.